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차이를 보통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글 다시는 분들이 그 차이를 갖고 그냥 여성용 모델은 그렇다고 그냥 일반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남성용 제품하고 여성용 제품 차이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댓글로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나이키의 남성용 모델들은 그냥 유니섹스 제품입니다. 여성분들이 신어도 되는 제품들이고, 여성용 모델들 중에 일부 제품들, 여성 전용으로 나오는 모델들 말고는 여성용 제품들도 역시 유니섹스 모델입니다. 남성분들 발볼 아주 넓은 분들 말고는 그냥 일반적인 발볼 갖고 계신 남성분들은 내가 저 여성용 모델 컬러가 이쁘다 그러면 그냥 신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이 제품들은 디자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같은데 여성용 모델이 어디가 좀 달라졌다,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러면 잘못된 얘기고요. 크기의 차이에서 오는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군데는 분명히 달라졌는데, 그 부분 말고는, 달라진 부분은 다 그냥 제작 과정에서 보이는, 그냥 흔히 나이키가 나이키 한 겁니다. 먼저 박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각선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두 제품은 지금 같은 사이즈입니다. 같은 사이즈고, 이 제품이 여성용, 이 제품이 남성용인데,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바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남성용 모델이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앞부분의 폭도 남성용 모델이 조금 넓다고 나이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볼때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지금 이 밑에 부분 보시는 이 부분의 폭은 여성용 제품이 확실히 좁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변화 때문에 여성용 모델이 조금 날렵해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 보이는 외형적인 차이는 그냥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이 크기가 작아지면은 부속품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이게 상식인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성용 제품이 이 패딩이 좀 뚱뚱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여성용 제품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아니고요. 부속의 크기는 작아졌는데 들어가는 패딩의 양은 그냥 남성용 들어가는 패딩의 양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남성 모델을 만들던 습관대로 이 제품도 그냥 만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용 제품들, 제대로 나온 제품들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빵빵하지 않습니다. 신경 써서 제대로 만든 제품들은 이 부분이 남성용 제품처럼 조금 얇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체 차이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만든 제품일 뿐입니다. 이게 디자인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여성용과 남성용의 차이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뒷부분이 약간 뭐 볼록하고 뭐 일자로 서 있고, 소울 부분이 뭐 약간 누워 있고 뭐서 있고, 그게 이제 여성용 모델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앞에 같은 한 쌍입니다. 좌우가 다릅니다. 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서 있고, 하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뒷부분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약간 뚱뚱하고 하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쌍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여성용 모델의 차이가 아니고요. 그냥 제작 과정에서 나이키가 나이키 한 것일 뿐입니다. 여성용 모델이 기본적으로 틀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폭이 좁아서 남자 부분이 신으면 불편한 거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남성분이 신으면 불편한 거고, 기본적인 틀이 작아서 부속품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 높이도 당연히 낮아져서 남성분들이 신으면 불편한 거고, 이 뒷부분의 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좁기 때문에 남성분이 신었을 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뭐 여기는 뭐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크기만 작아졌다, 딱 그것만. 이 제품들 사이즈 관련해서는 얘기를 자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뭐 언급 안 하고요.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올해 12월까지 이벤트 진행 중인데 뭐 매월 추첨하니까요, 매월 뽑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